19년 고1 모의고사 29번부터 해서 40번까지 자, 해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을 자, 이거 9번이라고 돼 있죠? 문제 순서에서는 자,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문장을 찾으세요. 틀린 부분을 찾으세요라고 돼 있죠. There are many methods.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방식이냐면은 finding answers. 정답을 찾고자 찾는 데 대한 방식이 많습니다. 어디에 대한 정답? 신비로움에 대한, 우주의 신비로움에 대한 정답을 찾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오직 이런 방식 중, 우주의 정답을 찾는 많은 방식 중 하나가 과학입니다. 우주의 정답을 찾는 방법은 많은데 그중 하나가 과학이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합니다. Instead of 보면 대신에죠. 추측을 하는 거 대신에 과학은 따른다라는 거야. 시스템을 따릅니다. 설계된이죠. 과거분사 꾸미는 거 이상이 없습니다. 설계된 시스템을 따릅니다. 증명하도록 설계된. 동사 다음에 if는 뭐뭐 인지 아닌지죠. 그들의 아이디어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따릅니다. 우주의 신비로움에 대한 정답을 밝히는 방법은 참 많은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과학이다. 그러나 과학은 독특하다. 추측을 해버리는 것 대신에 과학은 따릅니다. 시스템을. 그들의 아이디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을 따릅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재검토합니다. 리이그제민. 그리고 검증합니다. 그들의 이론과 결론을 검증합니다. 옛날의 아이디어는 대체가 되어집니다. 자, 뭐뭐뭐 할 때, 과학자들이 찾을 때, 새로운 정보를 찾을 때, 옛날식 아이디어가 대체되어집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냐면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찾을 때 옛날 아이디어는 대체가 되어집니다. 일단 누군가가 발견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재검토합니다. 조심스럽게 뭐뭐 하기 전에 자, 사용하기 전에 이게 전치사로 쓰일 수 있으니 the ing 쓸수 있습니다. 동명사.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재검토합니다. 그들 자신의 연구에서 이러한 방식 인데 자, building new knowledge on 뭐뭐 위에 좀더 오래된 발견 위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쌓아 나가는 이런 방식은 문장의 주어가 요놈이죠. 자, this way 단수입니다. 동사가 지금 ensure니까 보장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방식은 보장한다. 동사가 잘못된 거 보입니까? 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3인칭 단수 주어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이 옛날의 발견 위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쌓아 나가는 이런 방식은 보장합니다. 뭐를 보장하냐? 과학자들이 바로잡는 것을,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보장합니다. armed with, 무장되어서라는 거죠. 과학 지식으로 무장되어서 사람들은 도구를 만들고 기계를 만듭니다. 어떤 도구와 기계인 간의 주격 관계대명사, 이게 동사죠. transform, 바꾸는 도구와 기계를 만듭니다. 그 방식을 바꾸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도구와 기계를 만듭니다. 자, 분사 구문입니다. 뭐뭐 하면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편하고 더 좋게 만들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내용이 조금 수준이 있는데 답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Technological development often forces change. 기술 발전은 종종 강요합니다. 변화를 강요합니다. 기술 발전은.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 중에 하나다.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 기술이라는 것이 종종 저항을 받는. 그리고 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자, why technology is often resisted. 자, resisted.
그리고 why 두 번째 이유가 some perceive it as a threat. 뭐에 대한 이유냐면은 몇몇 사람들은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자, 그것이 가리키는 게 이치 가리키는 게 기술 발전이죠. 기술 발전을 as a threat, 위협으로 인식하는 이유입니다. 자, 변화가 불편하다라는 거니까 변화를 강요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It's important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 어떤 타고난 싫어함을 뭐에 대한 싫어함인 거 하니 being uncomfortable 불편함에 대한 싫어함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When we consider 우리가 생각할 때그 영향을 기술의 영향, 우리 생활에서의 기술의 영향을 생각할 때 타고난 싫어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불편함을 싫어한다는 거죠. As a matter of fact,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좋아합니다. 어떤 길을 좋아합니다. 저항이 최소인, 즉 저항이 없는 그런 길을 좋아합니다. 이런 성향은 의미합니다. The true potential of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이라는 것이 아마도 남아있다, 남게 된다, 실현되지 않게. 기술을 거부하니까 실현되지 않는다죠. 자, because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starting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just too much of a struggle. 너무 많은, 자, 새로운 지식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 많은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아이디어인데 about how new technology can enhance our lives. 강화하다죠.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들조차도 아마도 장려된다는 아니죠. 자, 이 기술에 대한 거부를 이야기하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생각조차도 아마도 자, 이러한 타고난 바램이죠. 어떤 바램? 편안함에 대한, 편안함을 쫓고자 하는, 타고난 바램에 의해서 낙담되어진다. discouraged가 아닙니다. discou. 장려되어진다가 아니라 낙담되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한될 수 있다. 자, maybe discouraged 또는 limited.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30번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1번. 31번부터 34번까지가 빈칸 유형이죠.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밑줄은 제공합니다. 변화를 제공합니다. 밑줄이라는 것이 환경의 변화를 제공합니다. 저널리스트 기자들에 대한 환경의 변화를 제공합니다. 밑줄이. 기자들의 환경의 변화를 제공하는 게 밑줄이다. 뉴스 스토리들, 자, 신문의 스토리들, TV 보도, 그리고 심지어 초기의 온라인 보도라는 것이 prior to 하면은 뭐뭐의 앞선이죠. communication technology, 통신 기술이죠. 통신 기술, such as 타블렛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 기술에 앞선 초기의 온라인 보도, TV 보도, 신문 스토리라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뭐가 필요했냐면은 하나의 중심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뭐 보도국이라든지 뉴스 본부 이런 게 필요했다라는 거야.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would submit 뭐뭐 하곤 했다죠. 옛날의 이야기니까 would 자체가 제출하곤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또는 그녀의 뉴스 스토리를 인쇄를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게시를 위해서, 인터넷 게시를 위해 가지고 중심 장소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자, 이 심표로 연결되어 있는 도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가 아니죠. 그러나 however랑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기자가요, can shoot, 비디오, 바로 쏘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쏘트 원래 총을 쏘다라는 건데,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코드 할수 있습니다.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고, 그리고 타이핑 할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다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다가 바로 동영상을 쏘고, 그 다음에 오디오 녹음하고, 그리고 타이핑도 할수 있습니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자, and can shoot. 자, and post죠. 여기 can에 걸리는 게 shoot and post로 봐야 되겠네. 자, 게시하다죠. 뉴스 스토리를 즉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중심 장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다가 바로 기사를 올린다라는 거죠. 기자들이. 기자들은요, do not need to, 필요 없습니다. 보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Central location에다가, 이것은 보도가 아니라 보고하다죠. 어떤 중심에 있는 자리에다가, 지점에다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도할, where they all contact source. 어디에서 그들이, 그들 모두가 소스의 출처에 접촉을 하고, 타이핑을 하고,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아, 여기서는 왜 어디가 아니라 관계 부사라고 봐야 되겠네. 그들 모두가 기자들이 소스에 접촉하고 타이핑하고 편집하는, 동영상을 편집하는 그런 중심 지점에다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리는요, can be instant, 자, instantaneously 하면은 이게 즉각적으로 쓰여지고, 자, 촬영이 되다 이 말이죠. 이게 수트의 과거분사. 그리고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즉각적으로 기자가 바로 글을 쓰는 순간. 뉴스 주기라는 것은, 그리고 따라서 그 일은, 기자의 일은 결코 텍스 브레이크 하면은 휴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24시간 기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따라서 24-hour news, 24시간의 뉴스 주기인데 emerged 등장했던 24시간 뉴스 주기라는 거는 하루 24시간마다 보도를 했던 9시 뉴스, 8시 뉴스 이런 식으로 자, Rise of Cable TV, Cable TV의 어떤 출현으로부터 등장했던 24시간 뉴스 주기라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뉴스 주기는, 자, 실제로는 정말 끊임없는 것입니다. 자, 동시대적으로 이제 뉴스 주기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24시간 단위로 뉴스 주기가 끊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이라는 것이 제공합니다. 변화를. 환경에, 기자들의 환경 변화를 제공한 게 뭘까요? Mobility, Sensitivity, Creativity, Accuracy, Responsibility, Mobility, 이동성이죠. 또는 기동성. 자, 이거 정확성이고, 민감함이고, 창의력이고, 책임이니까. 정답은 1번으로 보겠습니다. 32번. 마찬가지 빈칸 유형이죠. 자, 이는 experiment, 한 실험에서 과학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참여자들한테 뭐를 제시했냐면은 두 장의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얼굴의 사진, 사람 얼굴 사진 두 장을 제시했고, 그러면 ask 다음에 to가 나오죠.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답니다. 물어보다가 아니라 참여자들한테 요청했습니다. 선택해봐. 이렇게. 그 사진을, 어떤 사진? 그들 생각에 이거 삽입구절이고, that was more attractive. 좀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진을 선택해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네주었습니다. 참여자들한테 그 사진을, 자, 두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진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Using clever trick, 아주 영리한 속임수를 사용해서, 자, inspired by stage magic 하면은
무대 마술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속임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 when participants receive a photo 뭐할때 참여자들이 그 사진을 받았을 때 it had been switched 그것은 changed죠.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바꿔치기 되었다. 사진으로 선택되지 않은 사진으로 참여자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은 사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즉 사진 A와 B를 보여주고 자 만약에 A가 자 마음에 들어요 했으면 알았어 그러면서 자 사진을 돌려주는데 A를 준게 아니라 속임수를 이용해서 B를 준 거야.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사진을 돌려주었습니다. 자, 덜 매력적인 사진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인정했습니다. 이 사진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사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몸으로써 그들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proceeded, 자, 진행하다라는 거죠. 계속 나아갔다는 거야. give argument, 주장을 제시하는 쪽으로 진행했습니다. 왜 그들이 대과거 예전에 선택했는지, 그 얼굴을 처음에 왜 선택했는지를 주장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라는 거죠. 자, 사진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사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한 건줄 알고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를 주장을 했다. 자, 이것이 드러냈습니다. 아주 놀라운 불일치를 드러냈습니다. 뭐뭐 사이에 우리가 선택한 것과 우리의 능력 사이에 어떤 능력? 합리화시키는 능력이죠. 자, 그래서 합리화를 뜻하는 게 정답은 3번이죠. 정확하게 있네. rationalize 하면은 합리화시키다. outcomes, 결과들을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제로 선택한 것 사이에 놀라운 브릿지를 드러냈습니다. 리빌. This same finding. 자, 이 똑같은 이러한 그런 발견이 has since been. 자, 그 이후로 또 관찰되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including 포함해서 맛을 포함해서 잼에 대한 맛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financial, 금전적 결정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자, 착각한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더라라는 거죠. 내용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했는데, 인간의 합리화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3점짜리 문제였죠. 자, 32번 문제였습니다. 33번. 33번은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글인 것 같아. 조금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대해서 이런 자세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All improvement in your life begins. 자, 당신의 인생의 모든 발전이라는 것은 시작됩니다. 자, 어떤 발전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밑줄의 발전으로 시작됩니다. 인생의 발전은 밑줄의 발전으로 시작된다. If you talk to, 만약에 당신이 불행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리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한테, what they think, 그들 생각에, 자, what they think about the most of the time, 무엇을 그들은 생각하는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불행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실패 없이 십중팔구 그들은 생각한다. About their problems. 불행한 사람들을 자 붙잡고 보통 뭔 생각하면서 시간 보내냐 물어보면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청구서죠. 핸드폰 청구서, 그다음에 세금 청구서 이런 것들 청구서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생각한다. 다 뭐, 서글픈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all the difficulties in their lives. 그들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점들을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when you talk to 당신이 이야기를 할때 성공한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당신은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about the things,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 그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뭔가 진취적인 것 부분에 대해서 자,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하는 데 보낸다라는 거야. 그들은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About the specific,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take action step이죠. take step이죠. 그들이 밟을 수 있는 구체적 행동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to get them,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자, dwell 하면은 뭔가, 뭐뭐에 살다, 뭐뭐에 주거하다라는 건데, they dwell continually on, dwell on, 뭐뭐에, 자, 거주하다라는 거거든. 그들은 지속적으로, continually, 생생한, 설레이는 그림으로, 그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설레이는 그림을, 이 dwell on 자체를 깊게 생각하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생생한 설레이는 그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합니다. What their goal, 자, will look like. 자, what 하고 like가 있죠. What like 하면은 이게 how의 의미거든. 어떨지.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생생하고 설레이는 그림을 자, 깊게 생각합니다. When they are realized. 자, 그것들이, 자, 목표들이 realize 하면 이게 깨닫다가 아니라 실현되다. 실현되었을 때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what their dreams will look like. 자, 이 그림을 그리는데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자,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두 번째가 What their dreams will look like. 그들의 꿈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목표가 어떻게 보일지, 꿈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When they come true. 그들이 실현이 되었을 때. 뭐뭐 할 때를 이야기하죠. 뭐뭐 할 때. 시조비 현대라고 들어봤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해서. 자, 여기서 will 들어가면 안될 자리라는 거. 마찬가지 위에도 여기서 will be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의 부사절. 이 부분이. 자, 그렇다면 밑줄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빈칸에. 모든 발전, 인생의 발전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밑줄의 발전으로 시작됩니다. 자, 모든 발전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자, 에 따라 시작된다라는 거니까 멘탈 픽처, 정신적 그림이죠. 머릿속 그림. 그림에 따라 시작됩니다. 라는 거. 그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Vision is like shooting star. 자, shooting star가 아니라 shooting at a moving target. Vision이라는 것은 즉 꿈이라는 것은요, 뭐뭐와 같습니다. 뭔가 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다 쏘냐면은 움직이는 목표물에 자, 뭔가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물을 쏘아 맞히는 것과 같다. Plenty of things can go wrong. 수많은 것들이, 자, 수많은 plenty of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그리고 plenty more. 자, 더 많은 것들이 can change, 변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When such things happen,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you should be prepared. 당신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밑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밑줄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비즈니스맨이 어떤 사업가의 낙관적인 예측이라는 것이 can be blown away. 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날려질 수 있습니다. 바이어 크루얼 리세션 하면은 잔인한 경기, 불경기라고 봅시다. 잔인한 불경기 때문에 자, 사업가의 낙관적인 예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공격적인 경쟁 때문에 낙관적인 예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he could not have foreseen 예측하다죠. 그가 예측조차 할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 공격적 경쟁이나 불경기 때문에 낙천적인 예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in another scenario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그의 판매라는 것이 판매량이 스카이로켓 치솟다라는 거죠. 치솟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네. 그리고 그의 숫자가요. Can get even better. 자, 수익이 숫자라는 건 수익이겠죠. 수익이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In any event, 어떠한 사건에서건 he will be foolish. 그는 어리석을 것입니다. 고집하는 거. 그의 옛날 비전에 고집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In the face of new data. 새로운 자료값에 직면했을 때 옛날식 자, 비전을 고집하다.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There is nothing wrong. 잘못된 건 없습니다. 수정하는 거. 당신의 비전, 꿈을 수정하는 거 잘못된 게 없습니다. 또는 심지어, 자, 그것을 버리는 거 잘못된 게 없습니다. As necessary, 필요함에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꿈이라는 것을 수정하는 거 괜찮다라는 거야. 심지어 버리기는 거, 자, 옛날에 꿈, 가졌던 꿈을 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뭐, 수정, 꿈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위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일어날 때 당신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꿈을 수정하는 거, 목표를 수정하는 데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당신의 비전은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 설명하다. Defend the wrong decision you have. 당신이 내린 잘못된 결정을 방어한다. Build a community. 지역 사회를 만듭니다. 당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당신의 꿈을 새로운 현실에 순응하도록 CONFORM 순응하다죠. 새로운 현실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게 자, 만들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게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 전문가랑 상의한다. 아니죠. 자, 빈칸 유형 마무리했습니다.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거, 흐름과 관련 없는 거는 답이 1번, 5번은 아니라 그랬죠. 자, 보통 배점이 2점인데, 이거는 3점까지 주고 있네. Many of us. 자, 많은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자, 우리 인생을 without examining, 검토하지 않고, why we habitually do what we do and think what we think. 많은 우리들은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검토 없이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는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을 왜 습관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생각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검토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Why do we spend? 왜 우리는 쓸까요? 그렇게 많은 각각의 날들을 일이나 하면서 왜 보낼까요? Why do we save up our money? 왜 우리는 자, 저축을 합니까? 우리 돈을. If pressed to answer such question. 만약에 압력을 받는다면 답을 내도록, 그런 질문들에 답을 내도록 압력을 받는다면 we may respond. 우리는 아마도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말함으로써 because that's what people like us do. 왜냐하면 그것이 자, 바로 사람들이 원하다라고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자,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 공부를 하는 거고, 돈을 모으는 거다. 딴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자, 라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there is nothing natural, necessary, inevitable about any of these things. 자, nothing 하면 없다라는 거야. 뭔가, 타고난 거는 없습니다. 필수적인 것도 없고, 필연적인 것도 없습니다.
자, 어떠한 이런 것들 중에 그 어떠한 것에도 필연적인 것은 없습니다. 앞에 부정 나왔죠? 그 대신에 우리는 행동합니다. Like this,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the culture we belong to, 우리가 속해 있는 belong to, 속해 있는 문화가 우리한테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에 따라 움직이는 거다. As we try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s of cultural diversity. 자, 우리가 애를 쓸때 찾으려고 정답을, 어떤 질문에 대한, 문화 다양성이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뭐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이걸 소재가 뭡니까? 소재가. 자,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문화 때문에 우리는, 자, 습관적으로 행동과 습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답을 제시했는데, 자,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걸또 소재로 삼고 있죠, 이거는. 다양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답을 찾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자, 이거는 3번은 그래 소재하고 안 맞죠? 왜 우리는 행동을 합니까? 자, 그다음에 4번은 the culture that we inhabit. 거주하다죠? 우리가 거주하는 그 문화가 shape, 만듭니다. 모양을 만들다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를, 느끼는지를, 행동하는지를. Most pervasive way. 자, 가장 널리 퍼진 스며든 방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문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한다. This is not. 자, 이것은 아닙니다. In spite of 몸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에도 불구하고. 자, 이 문장이 어렵네. It is not.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not a 법이죠. a가 아니라 B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가 아니라 B다. 자,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화, 정확하게, precisely, 문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몸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 문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래 생각한다. 이런 게 아니라, what we are, 자, that we are who we are 하면은, 지금의 자, 우리가, who we are가 지금의 우리거든? 우리가 지금의 우리인 것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인 것은, 우리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요런 게 아니라, 바로 그 문화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 어렵죠? 이때 가주어 진주어네. 이때 가주어 진주어. 자, 그래서, We are who we are.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거. 지금의 우리, 우리가 지금의 우리인 것은 뭐뭐가 아니라 바로 뭐뭐입니다. 우리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가 된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화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된 겁니다. 라는 어려운 문장이죠. 주관식까지 살짝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 자, 중요하다고 표시를 하나 해 놓으세요. 복잡한 문장이죠.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lways have a lot of bacteria around us. 박테리아 복수 취급한다 그랬죠? 박테리엄이 단수고. 우리는 항상 많은 박테리아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As they live almost everywhere. 왜냐하면 걔네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박테리아 복수를 받고 있죠, 지금. 박테리아. 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장소에 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항상 많은 박테리아를 주변에 갖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살고, 토양에 살고,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우리 몸의 서로 다른 부분에 살고, 심지어 in some of the food,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박테리아 이렇게 많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B부터 봅시다. 대부분의 박테리아들은 걱정 마세요. 자,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B번, 바로 1번 시작할 수 있겠죠?
어떤 놈들은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화 기관에 살아갑니다.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그리고 도와줍니다. 우리가 소화하는 거, 우리의 음식을 소화하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놈들은 살아갑니다. 환경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산합니다. 산소를 만들어줍니다. 소댓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을 때, 뭐뭐 하도록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We can breathe. 우리가 숨을 쉴수 있고, 지구에 살수 있도록 산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우리한테 좋은 것이다. 자, 15 보면은, 그러나, what exactly, 자, 정확하게, 이 기계들, 갑자기 기계가 왜 나와? 답 나왔네, 맞죠? BAC입니다, 일단. 자, C가 아니니까. A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a few of these wonderful creatures. 자, 일부 몇몇 이 멋진 생명체도요, 자, 불행하게도, can sometimes make us sick.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This is when, 이것이 바로 뭐뭐 할 때다. 우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의사를 만나러 갈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자, 의사가 누구냐 하면 아마도 prescribe medicine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prescribe 하면 처방하다. 약을 처방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 감염을 조절하도록 약을 처방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what exactly are these medicine? 자,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이 약들은. 그리고 어떻게 걔네들은 싸울까요? 박테리아하고. 이 약들은요, 불리워집니다. antibiotic이라고 불리워지는데, 항생제라고 불리워지는데, 그것은 의미합니다. against, 자, 항생제라고 불리워진다라는 사실은, antibiotics가 선행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사 s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입니다, 이거. 요 부분. 요것도 눈여겨보세요. 이 약들이 항생제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의미합니다. Against the life of bacteria. 박테리아의 생명에, 자, 위배되는, 대항하는, 그렇지,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생제는요, either A or B. A, B 둘중 하나죠.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자, 또는 stop them from growing. 걔네들이 성장하는 걸 막아버립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C가 마지막이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37번 문제, 순서 문제죠. To be successful, you need to understand. 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Vital difference between believing you will succeed and believing you will succeed easily.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차이를. 필연적. Between A and B죠. AB, 자, A and B, AB 사이의 필연적인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Believing, 믿는 거예요. 당신이 성공하리라고 믿는 것과, 자, 당신이 쉽게 성공하리라고 믿는 것 사이에 필연적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믿는 거하고, 아, 쉽게 성공할 것이다의, 자,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 자, B 아니면 C 둘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데이.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들이 누군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B를 1번으로 잡아 봅시다. Put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한번,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다시 말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It's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realistic optimist and unrealistic optimist. Optimist 하면 낙천주의자죠. 그건 차이입니다. 뭐뭐 사이에 현실적 낙천주의자가 되는 것과 비현실적 낙천주의자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실적 낙천주의자들은 믿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또한 믿습니다. They have to make success happen. 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나왔죠. 그들이 성공이 일어나게끔 해야 된다는 사실, 즉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현실적 낙천주의자들은 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조심스러운 계획과 선택을 통해서, 올바른 전략 선택을 통해 가지고 성공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낙자, 현실적 낙천주의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나왔죠? 자, A번 가겠습니다. 반면에 비현실적 낙천주의자들은요. 아, 나 그냥 자동으로 성공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비현실적 낙천주의자들은 믿습니다. 성공이 그들한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That the universe, 전 우주가, 온 우주가 보상을 해준다. 걔네들한테 모든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또는 that somehow, 어떻게든, they will be transformed. 그들은 변화가 될 것이다. 하룻밤새, into the kind of person.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 장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자, 그들은 믿습니다. 비현실적 낙천주의자죠.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 필요성을. Giving serious thought to how they will deal with the obstacles. 그들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자, 아주 진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어떻게 그들이 대처할지, 장애물에 대처할지에 대해서. 아, 이거는 노력을 하는 낙천주의자네. 현실적 낙천주의자들이니까 순서를 달리하겠습니다. 1번, B번이 현실적 낙천주의자죠. 2번, 현실적 낙천주의자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을. 심각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그들이 장애에 대처할지. 이러한 준비는 증가시킵니다. 그들의 자신감을 증가시킵니다. 그들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이죠. 그러나 비현실적 반면에 비현실적 낙천주의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룻밤만 지나면은 세상이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 BA 자 BCA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BCA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ther, 자,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갈지를 찾는 거죠. The other 하면 나머지 하나죠. 나머지 하나의 주된 단서는 어떤 단서? 당신이 사용할 수도 있는 구별하기 위해선 말하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구별하다. What a friend is feeling. 자, 어떤 친구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용할 수도 있는 자, 나머지 하나의 단서는 Would be look at 쳐다보는 겁니다. 그 또는 그녀의 얼굴 표정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이죠.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갈지. Have you ever thought about 당신은 생각해 봤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구분하는지. What somebody else 다른 사람이 자, 무엇을 느끼는지를 당신이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딴 사람 기분 내가 어떻게 알지? 자,에 대해서 때때로 친구들은 아마도 당신한테 말을 해줄 것입니다. They are feeling happy, 기쁘다, 슬프다를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뭐라 할지라도 they do not tell you. 그들이 당신한테 말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할수 있다. 제대로 추측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What kind of mood? 어떤 종류의 기분에 그들이 있는지, 기분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당신은 제대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당신은 아마 또 하나의 단서를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Tone of voice 하면은 어조죠. 목소리의 어조로부터 그들이 사용하는 목소리 어조로부터 단서를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아마도 raise 되어 목자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화가 나면은 또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떨리는 방식으로 만약에 그들이 무섭다면 떨리는 듯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어조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갑자기 얼굴 이야기하니까 주어진 문장 여기 들어가죠. 나머지 하나의 단서는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얼굴 표정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굴에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어떤 근육 가능하게 하는 우리에게 움직이도록 우리의 얼굴을 뭐뭐 쪽으로 많은 서로 다른 자리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When we feel, 우리가 느낄 때, 특정한 감성을 느낄 때 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38번이었고, 39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 문장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위치는 in addition to, 게다가가 아닙니다. in addition to는 뭐뭐에 더해서라고 해석합니다. 게다가는 in addition 해가지고 쉼표가 있으면 이거는 게다가입니다. 뭐뭐에 더해서 긍정적인 말에 더해서 그 감독과 관리자는요. will undoubtedly 하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What still needs work? 여전히 어떤 효과가 있는 still needs work 효과가 아니라 여전히 어떤 작업이 필요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작업 또는 노력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에 덧붙여가지고, 감독과 관리자는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작업 또는 노력이 필요한 이야기를. 즉, 긍정적인 말에 격려를 하고 나서, 자, 다시 이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 After, 뭐뭐 한 다음에, technical rehearsal 하면 리허설 연습이죠. 자, 기술 연습을 끝낸 다음에 Theater Company 하면은 극단입니다. 이게 극단은 will meet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냐면은 감독을 만나게 되고 기술 관리자를 자 만나게 되고 기술 감독이죠. 그리고 무대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연습이 끝나고 나면은 극단의 경영단이죠. 그러니까 극단은 감독과 그러면 기술 감독, 무대 감독을 만납니다. 검토하기 위해서 그 연습을 주로 there will be comments 어떤 말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about all the good things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말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 공연에 대한 자, 이 개인들은요 should make mental and written notes 자, 해야 됩니다. make notes니까 메모를 하다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즉 마음속으로 메모를 해야 되고 또 글로 쓰는 메모도 해야 됩니다. 온 몸에 관해서죠. 긍정적인 말에 관해서. 자, about their own personal contributions. 몸에 관한 그들 자신의 개인의 기여에 관한 긍정적인 말에 자, 기여에 관한 긍정적인 말에 자, 대한 어떤 메모를 해야 됩니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Those directed toward the crew and the entire company. 자, 이때 도주는 앞에 나오는 comment입니다. 그 말뿐만 아니라, 자, 어떤 방향이 향하는, 몸을 향해, 자, 그 극단원이죠. crew. 연극 단원과, 그리고 전체 극단원, 단을 향해서 방향이 맞추어진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기여에 관한 긍정적인 말까지도 자 이런 거에 관해서도 머릿속으로 그리고 직접 글로 써가지고 메모를 해야 될 것입니다. Building on positive accomplishments 하면은 자 뭔가를 만들어가는 건데 뭐뭐 위에다가 긍정적인 성취 자, 여기서 긍정적 성취라는 거는 이제 칭찬받는 거, 이런 거. 자, 긍정적인 성취 위에서 만들어가는 것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긴장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죠, 지금. 때때로 이러한 부정적인 말이라 그랬으니, 자, 부정적인 말을 여기서 때려줘야 되겠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적인 말에 덧붙여가지고, 감독과 관리자는요, 의심의 여지 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러한 부정적인 말이, 자, 뭔가 압도감을 주다라는 거죠. 압도감을 줄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Time pressures to make
These last minute change. 시간의 압박인데, 지금 연습을 리허설을 다 끝낸 상황이죠. 자, 이러한 마지막 순간에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간적 압박이라는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Take each suggestion with good humor and enthusiasm and tackle each task one by one. 자,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각각의 제안을 자, 한번 웃으면서 굿 유머를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제안들을 부정적인 제안까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태클 해결하세요. 하나의 작업을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세요.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자, 오늘의 마지막 40번 3점짜리 요약문 완성 문제입니다. 자, 한 연구에서 심리학자 로렌스 스테인버그와 템플 대학교 출신의 이 사람과 그의 공동 저자 심리학자 마고 가드라는 사람이 디바이디드 나누었습니다. 306명을 뭐로 나누면 3개의 연령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306명을 자, 어린 청소년 니 있고 어린 청소년 한 15세 정도 자 with mean age 하면은 mean 자체가 평균이라고 봅시다. 평균 나이 14세 정도 되는 어린 청소년 집단으로 306명을 나누고 그리고 older adult 하면은 이제 나이가 있는 청소년이니까 한 18세 19세 정도 with mean age 평균 나이 19세 정도 청소년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성인 집단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age 20 4N에 오히려 24세 이상의 성인 집단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서브젝트들은, 서브젝트가 뭐야? 실험 대상이죠. 실험 대상들은 played computerized driving game. 자, 플레이했습니다. 게임을 했습니다. 컴퓨터로 된 운전 게임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자, 그 플레이어는 반드시 피해야만 했습니다. 뭐를? 충돌을 피해야만 하는 운전 게임을 했습니다. 자, 벽에 충돌을 피하는 that appear 나타나는 벽에 충돌을 피하는 자, 그런 게임을 했었습니다.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on the road 도로가에서 자, 이 학자들은요. 무작위로 할당했습니다. 자, 어떤 지정해 주다. 지정하다. 몇몇 참여자들한테 혼자서 자, 플레이를 해보거나 아니면 우리 two same age peers 두 명의 같은 연령대 친구와 함께 플레이를 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명의 같은 연령대 친구들이 쳐다보는 채 with 명사 분사입니다. 뭐뭐한 채 뭐뭐한 상태로죠. 두 명의 구경꾼이 있는 상태로 또 혼자서 경기를 해보거나 자, 플레이를 해보거나 두 명의 구경꾼이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봐라 그랬습니다. Older adults 자면은 19세 정도 되는 자, 나이가 있는 청소년들은 스코어를 점수를 50% 더 높게 냈습니다. An index of 자, 지표에서 risky driving의 자, 위험한 운전이란 지표에서 when their peers were in the room 자, 친구들이 방에 있었을 때50% 정도 자, 더 높았습니다. 뭐가? 지표에서. 위험한 운전이라는 지표에서. 즉, 운전의 위험도의 지표에서. 난폭 운전이라는 지표에서 50%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야. 자, 구경꾼이 있으면 좀더 난폭하게 운전을 하더라. And driving of early adolescent 하면 14세 청소년, 15세 청소년들의 운전이라는 것은 완전 두배 정도 무분별했다라는 거야. 다른 자 어린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을 때 구경꾼이 있으면은 자 난폭 운전을 하더라. 그 수치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더 높아지더라. In contrast 하면은 대조적으로 어른들인데 어른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상관없이 뭐 인지 아닌지 그들이 on their own 하면은 혼자서 있든지 또는 관찰되든지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관찰되든지와 상관없이 결과 값은 같더라라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밑줄인데 친구들의 밑줄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른은 아니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좀더 많이, 자, 좀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라는 거죠. 친구의 존재, 참석이라는 것이. 그래서 프레전스가 참석이죠. 친구가 참석한다는 상황이, 친구들이 참석한다는 것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좀더 많이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이게 답은 1번이었고, 자, 40번까지 해서 또 오늘 2019년 모의고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도주는 앞에 나오는 커멘트입니다. 그 말뿐만 아니라, 자, 어떤 방향이 향하는 몸을 향해, 자, 그 극단원이죠. 크루, 연극 단원과 그리고 전체 극단을 향해서 방향이 맞추어진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기여에 관한 긍정적인 말까지도, 자, 이런 거에 관해서도 머릿속으로 그리고 직접 글로 써가지고 메모를 해야 될 것입니다. Building on positive accomplishments 하면은, 자, 뭔가를 만들어가는 건데, 뭐뭐 위에다가 긍정적인 성취. 자, 여기서 긍정적 성취라는 거는 이제 칭찬받는 거, 이런 거. 자, 긍정적인 성취 위에, 성취 위에서 만들어가는 것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긴장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죠, 지금. 때때로 이러한 부정적인 말이라 그랬으니, 자, 부정적인 말을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때려줘야 되겠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적인 말에 덧붙여가지고, 감독과 관리자는요, 의심의 여지 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러한 부정적인 말이, 자, 뭔가 압도감을 주다라는 거죠. 압도감을 줄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Time pressures to make it. These last minute change. 시간의 압박인데, 지금 연습을 리허설을 다 끝낸 상황이죠. 자, 이러한 마지막 순간에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간적 압박이라는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Take each suggestion with good humor and enthusiasm and tackle each task one by one. 자,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각각의 제안을 자, 한번 웃으면서 굿 유머를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제안들을 부정적인 제안까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태클 해결하세요. 하나의 작업을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세요.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자, 오늘의 마지막 40번 3점짜리 요약문 완성 문제입니다. 자, 한 연구에서 심리학자 로렌스 스테인버그와 템플 대학교 출신의 이 사람과 그의 공동 저자 심리학자 마고 가드라는 사람이 디바이디드 나누었습니다. 306명을 뭐로 나누면 3개의 연령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306명을 자, 어린 청소년 니 있고 어린 청소년 한 15세 정도 자 with mean age 하면은 mean 자체가 평균이라고 봅시다. 평균 나이 14세 정도 되는 어린 청소년 집단으로 306명을 나누고 그리고 older adolescent 하면은 이제 나이가 있는 청소년이니까 한 18세 19세 정도 with mean age 평균 나이 19세 정도 청소년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성인 집단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age 20 4N에 오히려 24세 이상의 성인 집단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서브젝트가 뭐야? 실험 대상이죠. 실험 대상들은 played computerized driving game. 자, 플레이했습니다. 게임을 했습니다. 컴퓨터로 된 운전 게임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자, 그 플레이어는 반드시 피해야만 했습니다. 뭐를? 충돌을 피해야만 하는 운전 게임을 했습니다. 자, 벽에 충돌을 피하는 that appear 나타나는 벽에 충돌을 피하는
자, 그런 게임을 했었습니다.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on the road, 도로서와 도로가에서 자, 이 학자들은요 무작위로 할당했습니다. 자, 어떤 지정해 주다, 지정하다. 몇몇 참여자들한테 혼자서 자, 플레이를 해보거나 아니면 우리 two same age peers 두 명의 같은 연령대 친구와 함께 플레이를 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명의 같은 연령대 친구들이 쳐다보는 채, with 명사 분사입니다. 뭐뭐한 채, 뭐뭐한 상태로죠. 두 명의 구경꾼이 있는 상태로 또 혼자서 경기를 해보거나, 자, 플레이를 해보거나, 두 명의 구경꾼이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봐라 그랬습니다. 올더 에르슨 짜면은 19세 정도 되는, 자, 나이가 있는 청소년들은 스코어를, 점수를 50% 더 높게 냈습니다. An index of, 자, 지표에서. Risky driving의, 자, 위험한 운전이란 지표에서. When their peers were in the room. 자, 친구들이 방에 있었을 때 50% 정도, 자, 더 높았습니다. 뭐가? 지표에서. 위험한 운전이라는 지표에서. 즉, 운전의 위험도의 지표에서. 난폭 운전이라는 지표에서 50%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야. 자, 구경꾼이 있으면 좀더 난폭하게 운전을 하더라. And driving of early adolescent 하면 14세 청소년, 15세 청소년들의 운전이라는 것은 완전 두배 정도 무분별했다라는 거야. 다른, 자, 어린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을 때, 구경꾼이 있으면은 자, 난폭 운전을 하더라. 그 수치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 더 높아지더라. In contrast 하면은 대조적으로 어른들인데, 어른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상관없이, 뭐, 인지 아닌지. 그들이 on their own 하면은 혼자서 있든지, 또는 관찰되든지,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관찰되든지와 상관없이 결과값은 같더라라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밑줄인데 친구들의 밑줄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른은 아니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좀더 많이 자, 좀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라는 거죠. 친구의 존재, 참석이라는 것이. 그래서 프레젠스가 참석이죠. 친구가 참석한다는 상황이 친구들이 참석한다는 것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좀더 많이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이게 답은 1번이었고, 자, 40번까지 해서 또 오늘 2019년 모의고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